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영천입니다. 영천에는 5월에 방문하면 보라색의 유채꽃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채꽃은 거의 다 노란색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어쨌든 청유채라고 불리는 보라색의 꽃을 영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5월에 이 영천을 꼭 한번 방문해 보라고 추천해 보겠고요. 아마도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청유채가 개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빨리 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화 시기를 실시간을 꼭 계속해서 검색하셔서 잘 맞춰서 방문하셔야 이 아름다운 보라색을 가득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라색의 유채꽃인 청유채를 꼭 한번 놓치지 말고 방문하셔서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도 역시 영천입니다. 사실 5월에는 거의 영천만 방문해도 봄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5월 영천에 방문하시면 너무나도 화려한 자격밭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영천에서는 자격축제가 열리는데요. 또 구경할 수 있는 밭들의 주소를 오피셜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주소만 보고 찾아가면 이렇게 엄청난 자격밭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빨간색만 가득한 자격밭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여러 색깔이 섞인 자격밭들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감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영천의 자격밭들이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자격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실제로 자격농사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나 편의시설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에 이 모든 게 상쇄되기 때문에 저는 이 5월 영천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5월이면 거의 봄은 끝나가는 단계인데 마지막 봄의 하이라이트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저는 영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선 청유채와 작약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어서 5월에는 꼭 한번 영천 방문을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임실로 떠나보겠는데요. 임실도 역시 작약뷰로는 빠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옥정호의 옆에 붙어있는 작약밭이 매년 사랑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옥정호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작약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추천하는 곳입니다. 특히 아침에 방문할 때 물안개와 함께 즐기는 작약밭으로 유명한데요. 이 임실에 있는 작약밭은 제가 방문했을 땐 다양한 색을 갖고 있었고 또 오전에 방문해야 빛이 좋아서 저는 오전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반영되는 옥정호의 모습과 아름답고 화려한 작약의 모습을 한꺼번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실 방문도 꼭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입함나무의 계절이 또 찾아오는데요. 입함나무 하면 가장 유명한 대구 교황리로 떠나보겠습니다. 대구 교황리에는 입함나무 군락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5월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마치 흰눈이 내린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함나무가 많은 곳에서 가로수로 선정되어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크고 군락지가 이루고 있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대구 교황리가 이 시즌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입함나무도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을 살펴보셔서 꼭 이 하얀 눈 같은 입함나무 군락지를 제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역시 방문객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일찍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주차장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입함나무 명소가 있는 진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진천에도 역시 입함나무 길이 있어서 최근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입함나무 길이 거의 한 3km 정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함나무 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막 잎함나무들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해서 여기도 역시 마치 눈이 내린 듯한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잎함나무길은 사람이 조금 많이 방문해도 저는 길이 길어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5월 초면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잎함나무길을 진천에서 또 꼭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 다른 청보리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고창 학원 농장입니다. 5월이 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고창 학원 농장은 저는 오전 일찍 방문하면 여기 살짝 뿌려진 물안개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사람이 없어서 들리는 청보리들의 ASMR 소리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학원 농장에는 유채꽃도 심어놓기 때문에 정말 넓고 아름다운 유채꽃밭과 청보리밭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령에도 청보리 명소가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와 지금은 달라져서 카페가 되었지만 이곳의 청보리를 가장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갔을 때와는 좀 다르게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감성적인 청보리를 즐기고 싶다면 저는 보령 청보리 포인트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주의 분황사에도 아름다운 청보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곳도 역시 매년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황사는 청보리가 황금보리로 바뀔 때 방문해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5월 초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5월 말에 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느낄 수 있는 하만인데요. 하만 뚝방길에 방문하시면 정말 넓은 부지에 많은 봄꽃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양귀비 그리고 수레국화를 비롯해서 많은 봄꽃들을 하만 뚝방길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하만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뚝방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악양 생태공원에 방문하시면 금계곡과 샤스타 데이지까지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5월의 마지막 봄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만 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마지막 봄을 하만에서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그린웨이와 산림공원을 함께 가볼 곳으로 추천해 보겠고요. 의성의 조문국 사적지도 역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에도 함께 갈 여행지가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주의 첨성대까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여행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